임장생활기록부 서울 청량리에 왔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온 데가 청량리요. 청량리 요즘에 제일 핫한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자체가 이제 고급 아파트촌으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강북에서 제일 높은 65층짜리 아파트도 들어왔고 올해 입주하는 물량만 3천여 가구가 넘습니다. 3,100여 가구 정도 돼요. 천지 개벽한 청량리 모습 다들 궁금하실 것 같고 해서 겸사겸사 왔습니다. 오늘 같이 쭉 보면서 청량리에 대한 얘기 좀 해보실게요. 지금 청량리역 안에 들어왔는데 청량리가 이제는 3박자를 갖추게 됐습니다. 첫 번째 교통, 두 번째 상권, 세 번째 이제 주거지인데 이제 교통 얘기를 좀 하자면 지금 6개 노선이 지나갑니다. 근데 4개가 더 생긴다고 해요. GTX, B랑 C, 그다음에 면목선, 강북횡단선 이렇게 하면 총 10개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GTX 노선 2개가 지나가는 곳은 서울에서 딱 3군데뿐이에요. 서울역, 삼성역, 그리고 여기 청량리역. 그러니까 총 이제 10개가 지나가는 그야말로 교통 허브가 되는 건데 버스랑도 연계를 하는 복합환승센터 더 넓힌다고 해요. 청량리 유동인구가 한 15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 2배 이상 늘어날 것 같습니다. 풍부한 유동인구를 바치고 있다는 이제 얘기죠. 이제 나가서 얘기를 해보실게요. 근데 저희 지금 신구의 조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옛날 모습과 되게 현대적인 모습이 다 같이 이질감 없이 섞여 있어요. 군데군데 공사도 되게 많이 하고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청량리 하면 다들 청량리 588 많이 기억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최대 규모의 사창가 집창촌이었죠.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근데 보면 사창가라는 곳이 이 태생적으로 역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노른자 입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부동산 이 정비업계에서는 사실 되게 소외된 사창가 집창촌이라는 곳은 소외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소유주들 간에 정리하는 이슈도 있고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근처에 뭐 학군이라 할 것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워낙에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정비 쪽에서는 항상 소외되고 그랬었는데 지난 그 부동산 개발 호황 그다음 붐을 타고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88이 개발이 되면서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잠깐 그 용산역 얘기를 하자면 용산역 앞에도 옛날에 되게 큰 집창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 푸르지오 서밋하고 용산 레미안더 센트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급 주거지처럼 변했고 그래서 사실 청량리의 목표도 용산역 같이 되는 거예요. 과연 용산역 같이 될 수 있을지 저희 쭉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월요일 오전이거든요, 아침에. 근데 이미 35도 폭염 속에 그래도 저희의 임장은 계속됩니다. 같이 가보실게요. 지금 제가 서 있는 데가 이제 청량리 롯데백화점 앞이에요. 여기가 옛날에는 아마 기억하실까 맘모스 백화점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롯데로 리모델링이 됐고 근데 사실 청량리 전성기는 60~70년대였어요. 여기 주변에 시장들 정말 많거든요. 경동시장 비롯해서 청가문 수산시장 등등등 굉장히 규모도 큽니다. 잘 되고 근데 이제 요 근처에 동대문 가깝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쇼핑몰들 생기면서 이제 청량리가 쇠퇴를 하게 돼요. 상권으로서 이제 인기가 좀 떨어진 거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보기에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 주변에 또 특이한 점이 대학가도 되게 많아요. 시립대 비롯해서 고대, 경희대, 외대 등등등.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청량리의 상권의 부활, 또 요것도 저희가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시네마도 있고 마트도 있고 거의 사실상 리틀 롯데타운이라고 보셔도 돼요. 조금 더 가보실게요. 저희가 온 데가 이제 롯데캐슬 스카이 L65. 여기가 강북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입니다. 65층짜리. 그래서 이름에도 이제 65를 넣었어요. 지금 막 공사 중이고 되게 시끄러운데 최근에 보니까 시세도 분양권이 이제 전용 84 제곱미터가 한 15억 조금 안 되게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벌써 4억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평형은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도 전용 84가 제일 맞습니다. 초역세권이고 그다음에 되게 이렇게 시원하게 뷰가 트여 있어서 아마 여기도 주목해야 될 단지인 것 같고 여기가 사실 청량리 588 자리였어요. 4구역이고 그다음에 가구 수는 1200여 가구 정도 돼 굉장히 큰 단지인 거죠. 완성이 되면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또 딴 데로 가보실게요. 네. 저희가 이제 쭉 걸어오면서 건너편에 힐스테이트 한창 짓고 있고 그 바로 옆에가 이제 롯데캐슬
스카이 L65고, 그다음에 이 옆에가 이제 입주한 해링턴. 지금 신축들이 다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모여 있고, 이제 여기가 제가 서 있는 데가 한양 수자인 그라시에 나피예요. 특히 이제 여기 보이시죠? 아트 포레스트. 되게 이름 멋있는데, 여기 그라시엘의 상가동이 아트 포레스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마 요 근처에선 제일 큰 상가일 것 같고, 지금은 사실 다 공실이에요. 근데 아마 다 채워지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이제 이삿짐 차량들도 굉장히 많고, 1100가구 정도 되고, 여기가 롯데보다는 살짝 낮아요. 59층. 그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기둥식 구조로 지어지고, 그다음에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조금 입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좋다 그래요. 그리고 조경을 되게 예쁘게 해놨어요. 지금 아직 마무리가 조금 안 된 곳도 있긴 한데 되게 정말 포레스트 숲같이 나무도 꽃도 되게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고 10초 컷이고, 뭐 청량리 여기서 저희 쭉 걸어보니까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전용 84 제곱미터가 이제 사실 대부분인데 이게 12억 조금 안 되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신축이다 보니까 전세 물건들은 조금 많이 쌓여 있고 5억 후반대부터 가능한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지고 되게 모던하게 잘 지었어요. 약간 홍콩 느낌도 나고. 네, 그렇습니다. 문의도 정말 많아졌나요? 지금 전월세 문의보다도 이제 매매, 특히 재건축 매매, 또 한양수자인하고 롯데 아파트 분양권 매매가 월등히 많아요. 현재는 아마 주변 아파트 구축비에서 당연히 올라갈 건 확실하고, 서울 전체 지역에서 또 교통 같은 게 월등히 좋으니까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량리, 변화된 청량리 모습 보려고 신축들 쭉 보고, 마지막으로 여기 청량리 남은 유일한 재건축 아파트 미주에 왔어요. 여기가 청량리역 바로 건너편이에요. 길 하나 건너자마자 마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고 천여 가구 정도 돼요. 1978년생 우리 나이로 46살 됐죠. 재건축을 해야 되는 이제 유일한 남아있는 아파트인데, 여기가 작년에야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재건축 진행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렸냐면, 아까 이제 저희 오시면서 쭉 보셨겠지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때문에 한때 정비구역을 뭐 두 개로 나누기도 하고 되게 골치 아팠다가 최근에야 이슈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여기가 청량리의 대장주라고 꼽힐 만합니다. 규모도 그렇고 위치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재건축이 된다면 청량리의 또 비상에도 한몫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마도 35개층, 그다음에 1300여 가구 이렇게 재탄생할 것 같아요. 여기 미주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청량리가 많이 변화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사창가였다 보니 학군도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아직 뭐 교통 체증도 되게 심하고 주변이 공사판이에요. 뭐 주변에 노후한 상가도 되게 많고, 그래서 사실 좀 재정비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청량리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동네입니다. 또 예정된 정비 사업들도 줄줄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량리를 주목하고 그만큼 또 미래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임장생활 기록부 성적표 같이 보시겠습니다.